천사의 성 신안 중도에 왔습니다. 이거 중도 갯벌 생태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전시실입니다. 갯벌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갯벌에도 뻘 갯벌, 모래 갯벌, 해양 갯벌, 하구역 갯벌. 갯벌 종류가 많네요. 해양 생물, 갯벌에 사는 갯벌과 소금의 섬 중도. 전 호남 수석 전시원이에요. 와, 멋진 수석들도 다 있네요. 갯벌 체험 학습실도 있어가지고요.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 슬로시티 총회 기념으로 이렇게 또. 네, 이제 우전해수욕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곳은 많은 데 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이곳에는 해수하기도 좋지만 이렇게 트레킹 하기에도 참 좋은 데입니다. 물 좋습니다. 천년의 숲길을 한번 트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트레킹 하긴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네. 엄청 좋아요. 네. 해성 숲은 잘 조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부길 걷기도 참 좋은 길이네요. 철학을 해야 되나요, 그럼? 야, 망각의 길입니다. 망각. 천사의 쌤 오신 것을 겁나게 환영한답니다. 그 천년의 숲길 오신 게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좋습니다. 좋지요, 잉? 해석도 아주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여기 트레킹이 좋지만 한번 뛰기도 상당히 좋은데네요. 해성수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무까지 있어서 더욱 좋은 트레킹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라 알아요? 몰라? 이게 산딸기야. 아, 산딸기도. 네, 현상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대여를 해야 됩니다. 평상 사용료가 2만원이랍니다. 주차장도 잘 만들어졌네요. 네, 샤워장도 있고요. 여기는.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놀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